카메라를 설치하고 영하 15도에서 야외 취침을 감행했다. 어우. 남은 것은 시간이 흐르는 일뿐. 추워요. 그렇게 새벽 2시경. 어? 뭐 소리가 나는데? 미약하지만 분명 소리가 잡히고 있었다. 여기 있나 본데? 떠났다. 소리 난다 지금. 저 뒷바퀴 소리가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녀석의 정체는 맞네, 과연 뭐예요? 이런 형태를 봤을 때는 시궁지나 우리 집지. 쥐요?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구분 음성까지 왔는데 그냥 쥐라니. 그래도 참을 인자를 수없이 쓰면서도 향을 피워 쥐를 내쫓아드리는 센스. 문제는 해결해드리고 돌아서야 한다는 동물농장 PD의 기본 자세를 절대 잃지 않았다. 그렇게 쥐가 밖으로 빠져나간 것을 완벽히 확인한 뒤 그렇게 눈물 콧물로 촬영을 종료해야만 했다. 잘 될 것 같았는데요. 아휴, 다리에 힘 풀린다, 힘 풀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정말. 방송 초읽기에 들어갔을 무렵 마지막 제보가 들어왔다. 가까이는 안 오고 멀리인데 여기 귀 뒤로 여기도 피가 있어갖고 이렇게 철사끈 같은 그런 걸 달아갖고 거기에 피가 난 걸로 그렇게 봤어요. 오, 지난 봄부터 이 근방에서 보였다는 떠돌이 뱃구. 그런데 며칠 전부터 녀석의 모습이 심상치 않게 바뀌었다는 것. 걔를 묶어가지고 막 이리 돌아다녀요. 막 위에 막 빨간색 카마에 막 보고... 깜짝 놀랐죠. 걔를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갖고 꽉 묶어 놓으니까. 아니 대체 누가 일부러 상추까지 내가며 불쌍한 떠들이개의 두 귀를 묶어 놓은 것일까? 아니 귀가 묶일 귀가 아닌데. 그렇게 근방을 수색하길 한 시간이요. 저 귀가 좀 이상하다.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쏜살같이 내달리는 녀석. 제보 사진 속의 백구가 틀림없다.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며 인근 야산까지 도망치는데 금세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상황. 발자국을 따라 산을 뒤져봤지만 얼마나 추울까요? 어디에도 백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눈이 내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 한시라도 빨리 구조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 일단 다시 마을로 돌아와 그간 백구의 행방을 수소문해보기로 했는데 다음 골목에 신도 있는 게 내고 잡히질 않아 사람한테. 유기견이 아니다? 주인까지 있다면서 왜 여태 그럼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일까? 조금만 다가가도 도망가기 바쁜 백구. 혹시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주인이 녀석을 학대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것인데 도무지 경계를 풀지 않는다. 그런데 한 남자가 다가와 백구를 데려가는 모습. 저 남자 혹시 백구의 주인? 놓칠세라 재빨리 뒤를 쫓는 제작진. 남자는 백구를 데리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가게 안으로 사라졌다. 그와 얘기를 한번 나눠보기로 했는데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귀가 묶여 있는 백구 한 마리 보셨어요? 우리 집겐데. 주인이세요? 예. 귀를 왜 이렇게 묶어 두신 거예요? 저기 귀를 다쳐 가지고 네. 묶어서 못 움직이게 하려고 묶어 놓은 건데.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 그래요. 상처난 귀를 묶다니 선뜻 이해가 되진 않는데. 지금 카메라도 살짝 돌렸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경계심을 보이지 않는 백구. 하면 귀를 막 털잖아요, 이렇게. 털면은 이게 피가 혈관이 아물지가 않고 자꾸 터져버려요. 그래요? 몇 번 상처가 덧나자 병원에서 귀를 묶어줬다는 거. 공합사 실 있죠, 그죠? 이렇게 앞뒤로 묶어. 병원에서. 정말 자세히 보니 철사로 묶인 것이 아니라 봉합 수술을 한 모습이네요. 내 마음에 안 썼지만 처치를 받은 거였네요. 다친 거는 본인이니까 본인이 더 아프겠지.
아이고, 복제라는 어엿한 이름에다가 아낌없이 사랑을 쏟는 주인 아저씨까지. 아이고. 네.